한바탕 공연을 마치고 친한 동료들과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미스터 트롯 15위. 15위 맞나요? 15위죠. 울엄마, 이제 울엄마 전문 가수 안성 울엄마. 15위입니다. 진짜 잘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미스트롯. 미스트롯에서 저희 셋 중에 순위가 가장 높은 9위입니다. 9위. 9위. 떡집 딸내미. 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집 딸내미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사람의 메뉴는 기력 보충에 좋은 해산물 전골. 아니요. 오빠 와줘요. 아니에요. 오빠 환자라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큰 거 주라. 야. 완전 잘한데. 환상기 큰 거 드릴게요. 오빠랑 같이 이렇게 막 행사 다니고 이럴 때도 몰랐는데 오빠 방송에서 이제 크롬병이라고 나 그 방송한 걸 보고 이제 오빠가 그런 병이 있었구나 알았어요. 크롬병을 알고 있지만 유쾌하게 이겨내고 있는 영기 씨. 동료들의 응원과 긍정적인 마음 덕분이라는데요. 젊은 나이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장질환. 그래서 영기 씨는 새어나가는 장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건강을 챙겨야 되냐면 내가 이제 언제 순식간이요. 순식간에 갑자기 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수술을 하고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을 하는 초창기 때 되게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 왜 나한테 이런 끄덕끄덕.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나. 오빠 원래 증상이 없었던 아무 건데. 증상이 없었어. 갑자기 터진 거야? 갑자기. 와. 내가 뭐 나도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이랬었어요.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크롬병. 설사와 복통, 혈변을 동반하는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크롬병의 발병률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장 누수와 관련이 깊죠.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롬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만성적인 장염이 없이 복통이나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하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로스트리딤 디피실 세균을 과도하게 증식시켜서 이에 의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